김종인 선대 총괄 선대위원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김종인도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김종인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준석 때문에 똥물이 팍팍 튀길 겁니다. 잘 해야 됩니다. 둘이서 목니 부리고, 하나는 울산에서, 하나는, 목니 풀고, 그날 웃기지 않았습니까? 짜고 고스톱 치는 그 모양새 말입니다. 이게 한국 정치의 퇴영이고 퇴조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새로운 정치, 새 시대의 정치를 지금 구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중도세를 갖다가 확장하기 위해서 새 시대 연구위원회를 만들고, 새 수대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중도에 서 있는 그 대표를 여기다 영입을 해서 그걸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힘든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안에서 보수를 찢어버리고, 우파를 찢어버리려고 온, 정말 일부 국민들의 표현하기에 첩자 아니냐? 밀명을 띄고 온 첩자가 아닌가? 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당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이 선대위가 이제 인적 개편을 하지 않고 윤석열 측근들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육지책으로 김종인이 선택을 잘한 것입니다. 김종인이 무슨 짓을 하나? 근데 이준석은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인 빼고 다 고쳐라. 다 사람 없애버려라. 선대위 다시 조직해라. 선대위 지금 있는 사람들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김종인 빼고. 근데 김종인은, 아니, 자기가 살아야죠. 나이가 80 넘은 분이, 아니, 이준석한테 너무 휘둘리는 모양새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대위 인적 개편 대신에 윤석열 측근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주도권은 내가 잡고, 자기가 잡고, 운영 방식을 손을 보기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비서실 역할을 축소하고, 김종인 측근 인태희 등 소속된 총괄 상황본부가 공약 일정 조율하고, 서병수, 이가, 이게, 서병수는 이게 누구냐면은, 아주 이 자도 참 웃기는 자입니다. 그때 아시죠? 경선할 때, 경선 단장인가 뭔가 했는데, 그걸 가지고 다 뭔가 그거 하려고 그러다 그냥 사표 내고 간 사람인데, 이 윤석열은 꽁쳐둔 캠프 없애고, 김은 선대위 해산 후에 새 판짜라. 누구하고 말이 똑같은 줄 아십니까? 서병수가 그때 비서실장인가 뭔가 했었죠? 서병수, 동생이 비서실장하고 저분이 또뭐 무슨 뭘 했습니다. 이 선대위 해산 후새 판짜라 하면서 또그 사람은 또한 소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이 저 패거리가 지금 이번에 전부 쫙 표면에 나섰습니다. 소위 이핵관들, 이핵관, 자기들이 윤핵관이라고 윤석열 측근을 전부 다 윤핵관으로 몰아서 파리떼, 하이에나하고 이름을 붙인 게 바로 김종인인 파리떼 붙이고 이준석은 하이에나를 붙였지 않습니까? 그 둘이가 붙여가지고 그렇게 못 살게 굴고 뽑아내더니 그 장제원도 그래서 뽑혀 나갔습니다. 아유 그냥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뽑아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서병수 말이 똑같습니다. 이준석 말과 국민의힘 이준 그런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운영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측근들 역할을 좀 줄이고 자기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전날에 이준석이가 현재의 선대위는 기능할 수 없는 상태다. 상임선대위원장에서 사퇴하는 등 이런 것이 난맥이 불거지자 장악력 강화를 통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때다! 나는 내가 장악해야 되겠다. 그래서 김 위원장은 400명 가까이 합류한 선대위 조직을 새로 구성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어렵죠. 자기 직할 조직인 총괄 상황본부 역할을 크게 강화시킨다. 이런
판을 짜고 있는 모양입니다. 윤 후보도 이날 뭐김 위원장이 근립, 장악력을 더 강하게 잡고 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윤 후보 측근인 권성동 선대위 종합지원총괄본부장하고 김 위원장 참모인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의 양측 의견을 지금 조율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임태희 본부장이 담당하는 총괄상황본부에서 매일 논의되고 결정된 것으로 후보 일정이나 메시지를 조율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다 라고 이미 딱 선언을 했습니다. 선대위가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기업을 토했습니다. 점심때는 또 이준석을 이저 도망자 이준석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는 폭탄을 던져놓고 도망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쁘다는 폐륜이 붙는 겁니다. 그냥 도망갔다면 도망자 더 포지티브 하나만 붙지만은 에? 지금 폭탄을 던져놓고 나갔다고 하면 이건 폐륜자가 되는 겁니다. 왜? 폭탄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이 후보에게 그냥 폭탄을 던져놓고 두 번이나 나갔습니다. 이 자는 정치적으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제 발을 못 붙일 겁니다. 발 붙이려 하면 국민들이 일어나서 난리 칠 겁니다. 자, 세번 국회의원 떨어지고 네번 나와보라 하세요. 네 번째도 또 낙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 예측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 수준이 이준석보다 다 높습니다. 다 분석 다 합니다. 예. 이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 개편에 나선 것은 바로 윤 후보가 비서실 기능하고 규모가 비대해진 선대위 제대로 작동하는데 좀 장애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비서실 규모를 좀 줄이겠다. 기능하고 규모를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후보가 지난달 5일 선출된 후에 선대위가 공식 출범하기까지 한달 공백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후보 주변에서 의사결정을 도왔던 측근들이 비서실 안팎에 포진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그거 당연하죠. 그들이 선대위가 꾸려진 뒤에도 정무, 정책, 일정, 메시지 수립, 후보 배우자의 김건희 씨 이슈 등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가. 근데 이걸 또 두드려 고쳐서 김종인이 한번 흔들어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여기는 이준석이 패거리들의 입김도 없잖아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 후보 비서실장 출신인 권성동 본부장이나 윤한홍 전략기획부총장, 경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했던 장제원 의원 등이 후보 의사결정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연히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죠. 사람이 없는데 당연히 도와야죠. 김 위원장은 다만 비서실 조직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어따 대고 비서실 조직을 손을 댑니까, 자기가? 자기가 계엄사령관이니까? 선거를 이기기 위한 선대위 총괄이지 계엄사령관입니까? 대신 총괄위원장 산하에 총괄상황본부가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선에서 윤 후보와 절충을 한, 윤 후보는 다 양보를 해줍니다. 참, 윤 후보 보면 말이죠. 참, 젠틀맨입니다. 자기가 꾹꾹 누르고 참고 품격과 인격으로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달려드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아마 김종인도 머리가 굽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심을 하죠. 총괄본부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선대위 합류한 임태희 본부장하고 금태섭 전략기획실장 등이 소속돼 있습니다.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도 김 위원장 지시를 받아 공약 수립 등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언론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은 이날 윤 후보 측근인 권성동 본부장과 김 위원장 참모인 임태희 본부장이 매일 아침 후보 메시지와 일정, 공보 방향 등을 논의하고 오후에는 선대위 산하 본부장이 모인 일일 점검회의를 여는 절충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두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 위원장 주변에는 선대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후보 비서실 인력과 기능을 부속실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보는 비서실 조직에 손을 대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하고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표면적으로 김 위원장이 선대위 원톱으로 비쳤지만 자영업자 손실보상기금 규모를 50조로 할지 100조로 할지를 두고 윤 후보와 메시지가 엇갈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듯이 김 위원장이 선대위의 공약 메시지 수립 파트를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현실적 제약을 감안해서 절충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왜? 총괄 너 나가려면 나가. 지금 이 기류입니다. 총괄 너 떠나려면 떠나. 너도 이준석과 같은 패거리니까 떠나려면 떠나. 바로 이것이 지금 기류입니다. 반면에 그윤 후보 측근들 사이에서는 김 위원장과 이 대표 세력이 선거 캠페인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권력 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 언론의 관측입니다. 후보 비서실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위원장이든 이준석이든 후보에게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는데도 비서실 인사 등 후보 측근들이 인내장막을 쳤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건 일종의 프레임 공격이다.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예? 아까 저기 얘기했지만 그 서병수, 이게 누구냐? 서병수가 바로 그 이준석 비서실장 했던 사람의 형입니다. 이 사람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윤 후보는 사사로이 뭉쳐놓고 있는 선거 캠프로부터 폐쇄하라. 선거 캠프 그런 거 폐쇄하라 하면서 또이 후보를, 이윤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이제 전방위적으로 소위 이준석 패거리들이 다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자, 드러내라. 다 드러낼 얼굴들 다 드러내봐라. 그러면서 김종인에게 작금의 선대위를 해산하고 새로 판짜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선거가 두달 남았는데 새로 판짤 때입니까? 이준석이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기도 하고, 이 사람이 경선 준비위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소위 이준석 똘만이라고 할수 있죠. 네. 다들 나섰습니다. 이준석 패거리들이.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